대구에 있는 그 여성 의류 쇼핑몰이고요. 네, 대구 쪽에 의료진들이 많이 타견이 오셔서 하고 계시잖아요. 의료진들이 이제 막 땀 범벅이 돼가지고 그런 뭐 사진들이나 영상들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왔었거든요. 휴직도 이제 제대로 못 하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좀 찾아봤을 때 옷이라도 좀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좀 갈아입으실 수 있게 잠깐이라도 면 티셔츠를 기부를 하는 거예요. 하고 나서 직원들도 다 되게 좀 뭔가 좀 뿌듯한 기분이 되게 많이 들고 앞으로도 또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저희도 갔을 때도 기부하는 차량들이 계속 들어왔었어요. 뭐 뉴스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전 국민들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다 해주시는 거 보고 지속적으로 좀 다 같이 동참이 되면 좋을 것 같다. 선사인도 가든은 스테이크 레스토랑이고요.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식사도 잘하시고 이제 건강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후원금도 뭐 3, 4, 5, 5씩 뭐 3만 원, 뭐 5만 원 뭐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쌀이나 막 이런 것도 이제 현물로 이제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아직 우리나라도 좋은 분들 많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죠. 대구 수성로 근처에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매출이 80%, 90%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일단 가게 문은 열어놔놓고 이제 청소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거든요. 뭐 저희가 뭐 월세를 뭐 어떻게 해둘러 그런 말 한 것도 아니고 먼저 이제 썼던 일에 뭐 그런 이제 월세 한 달치를 안 받겠다 이제 그 문자가 있더라고요. 진짜 부끄럽고 뭐 고맙기도 고맙고 진짜 눈물이 좀 날라 그러더라고 정말. 그런 건물주가 있으니까 이런 세입자도 뭐 이래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고 또 힘내가지고 또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뭐 그렇네요. 보통 분담 차원에서 그게 맞을 것 같아서 행동하게 됐습니다. 임대인들이 좀 생각을 바꿔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임차인들하고 이렇게 좀 어려울 때는 같이 고통 분담을 하는 게 좋지 않나. 제가 했던 행동들이 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 하원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동참을 한다면 저 경제 위기 극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